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주유소 1부,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 받았는데 2부에서 신청했는데 상담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3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자세하게 해결해드리고 다음 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상담까지 신청받고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방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함께 해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최충성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갑자기 피곤해 보이시네. 바쁘게 지냈는데 그렇게 네. 역질문화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기관이 네. 박건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기분 좋은 이야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모두 빠져나갔잖아요. 네. 뭐 이런 신호는 뭐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네. 시장이 뭐 당장 꺾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은 뭐 금융투자 물량이 오늘 조금 4,600억 가운데 3,800억 정도가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에요. 금융투자 물량 자체는 뭐 단발성으로 네네. 단기성으로 들어온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어제 미국장, 유럽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증시도 아침에 장 개장되고 나서는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네. 전환이 됐는데 네.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뭐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들어와서 괜찮게 마무리가 되는 네.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개별 종목장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네네. 보시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그런 네.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주 장부터 함께 대응해보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립FNC라는 종목, 우리 위원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목표가를 달성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가 35,000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5,000원을 잠깐 터치했다가 좀 내려왔어요. 네. 네. 네, 일단 수요일에 주유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이틀 만에 상승이 나왔고 일단 지금은 조금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매도를 하셨다면은 뭐 꼬리를 달고 바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매도는 좀 적절하게 하셨을 것이다. 물론 35,000원 구간을 정확히 좀 보셨다면은 매도를 좀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충분히 괜찮습니다. 매도를 못 하셨어도 천천히 지켜보시고 눌림 자리에서 좀 끌어가신다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이제 신고가 구간 달성을 하면 항상 올라갔다 눌렸다가 이런 패턴들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수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성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뭐 계절 종목, 계절주라고 하면 파세코나 뭐 그런 보일러 관련 종목들이나 선풍기 관련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실 텐데 이제 라운딩의 계절이기 때문에 골프 웨어 관련해서는 제가 이 종목은 사실 2만
2만 원이 좀 안 되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뭐 100% 이상 지금 상승한 구간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천천히 좀 눌림목 구간 잘 공략만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주시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3부 신청받고 싶으시다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신청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 장부터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키이스트. 키이스트 사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8,500원에 20%입니다. 네, 18,500원에 20% 담으셨고 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예. 사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셨어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키이스트 상승 가능할까요? 네, 뭐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2월쯤에 좀 매수를 하셨나요? 1월 달 아니면 2월 달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월 달이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상승할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예.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뭐 그나마 좀 예. 다행입니다. 뭐 이 구간 3월 달 초만 해도 아주 좀 철렁하셨을 텐데 일단 잘 견디셨고 일단은 뭐 OTT 계속적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잘 지켜보셔야 돼요. 뭐 가끔씩 이제 키이스트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긴 한데 주가 자체가 예전에 그 키이스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키이스트랑은 조금은 주가가 무거워져서 좀 시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탄력성을 좀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괜찮으세요? 나는 항상 장기로 괜찮으세요? 그러시면은 한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어가보시는 그런 전략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가는 뭐 굳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필요는 네, 없고 손절가 안 할 겁니다. 막 그대로 네, 막 일단 14,000원 정도 일단 손절 예. 지지라인 확인해 주시고 최대로 지금 뭐 중기 투자이기 때문에 14,000원 예. 지지만 되면은 확인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5,000원 정도 한 목표관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예, 예. 예스 24고요. 예스 24,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아, 매수가는 17,050원에 5%요. 17,050원에 5% 담으셨고 헉, 예. 오늘 아이고 급락이 나와서 놀라셨죠? 어제 저녁에 하고 오늘 조금 샀는데요. 그게 아. 전망이 좋다고 방송 보다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제랑 오늘 아, 사셨는데 저기. 오늘 급락이 좀 나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대응 방법 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예예.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망이 좋다라고 언제 보셨어요? 예? 전망이 좋다라고 TV에서 보신 거예요? 전망이 좋다라는 거를 예 채널 돌리다가 네. 어느 방송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스 24가 카카오뱅크와 관련도 있고 네.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네네. 당장 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는 건 아니죠? 내일 모레? 네, 당장 주가가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예요. 일단은 조금은 네,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서 예. 나왔다고 바로 사지 마세요. 네, 어떤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 예. 네, 검증 절차를 조금 하신 다음에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 예. 그 매수나 뭐 손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뭐 말씀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뭐 예. 거기서 뱅크나 이런 것들 뭐 상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어요.
이익을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지금은 사실 상승을 하고서는 좀 쉬어가는 자리잖아요. 뭐 매수하신 시점 자체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하셨는데 일단 12,000원 구간부터 21,0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예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일단은 뭐 끌어가시면 충분히 매수하신 구간 그리고 전고점 21,000원, 1,500원 자리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15,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차트가 좀 예. 흐름을 잡고 기존의 이게 박스권을 예. 옆으로 좀 뉘어가는 모습을 만들었듯이 옆에 다시 뉘어가는 모습을 만들면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5,000원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15,000원 정도 지지 라인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예. 많이 열어 두시면 13,000원 예. 구간 예. 이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아. 계속 이 구간에서 뭔가 만들잖아요. 13,000원 이탈 안 하고 여기에서 예. 또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또 내려온다고 가슴 철렁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그냥 시간 투자해 주시고 만약에 13,000원을 이탈이 된다.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어느 정도 예. 안정을 찾으면 다시 13,000원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시면 예.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뱅크 상장이 상장 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 추세를 봐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 이 기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당장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 정도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뭐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래요. 예.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매수가 예. 이상 돌아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이 철렁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장부터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5,300원에 27%요. 45,300원에 27% 들고 계시고 수익권에 계시네요. 그래도 네, 건설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쯤 매도할 수 있는지요? 추가 매수요? 아니 언제쯤 매도를 해? 매도 시점이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네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해 볼까요? 네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중기적으로 보셨어요? 이게 한 지금 두 달 넘었거든요. 네? 두 달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건설주 좋다 하는 날 사왔는데 제가 보니까 좀 비싸게 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는데 다행히 조금 지금 올라가서 네. 언제쯤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짧게 보셨어요? 조금 길게 보셨어요? 아니요. 조금 이렇게. 짧게? 예. 짧게 보셨다면 일단 5만 원짜리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네, 일단은 조금 끌어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6, 7만 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괜찮아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는 좀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묶여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짧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매를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접근하신 것보다 조금 올라가는 이 자리 뭐 1월 정도에 좀 진입하셨다가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조급해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일단은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철렁거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일단 5만 원짜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 확보하시고 다시 이제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네. 눌림목 구간에서만 잘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뭐 수익은 충분히 좀 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기적으로 끌어가시되 대응을 중간중간 하면서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이 중간쯤에 눌림목에서 네.
다시 매매하고 대입이 네. 가능할까요? 네, 일단 5만 원짜리 가면은 수익을 네.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해주시고요. 네. 네, 일단은 다시 뭐 그 구간에서는 이제 전화를 다시 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네,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은 좀 자세하게 대응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우리 최충선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 스피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일단 모비스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31만 8천 원짜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렇다면은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좀 인내가 필요한 자리예요. 박스권을 좀 그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121선 지지되는 선에서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40만 원 이상 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9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121선, 60선 뚫고 정배열을 살짝 이제 올라갈까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신다면 넓게 보신다면 뭐 3,000원, 3,500원 자리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정책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1차적인 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지 라인은 1,8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나왔다가 조금 더 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7,0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 유동적으로 좀 반복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매수한 가격대가 조금 높으시더라도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내 매수한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좀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7,000원짜리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가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거든요. 이 자리를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기간적으로 지금 당장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올려 치는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면은 뭐 14,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적 대응하면서 끌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기존에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금 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2,880원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뿜을까 말까 한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충분히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조금 넓게 잡아서 손절가는 만원 지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4,000원 이상 충분히 뭐 15,000원,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자라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자이언트입니다. 일단은 네, 자이언트 스텝. 네.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이 종목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타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뭐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급이 깨졌다면 사실 지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대 이상 가주시길 좀 바라셨을 텐데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돼요. 눌린 자리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1차적으로는 4만 5천원을 체크할 거고 많이 한번 찍어 누른다면 4만 원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조금 빠져 나오시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우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되도록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트가 어느 정도 잘 잡고 안정을 찾으면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뭐 저도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45,500원 구간이면 굉장히 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승 이제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 6만 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잡고 어느 정도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하고 이걸 반복 대응하시면 충분히 좀 복리의 관점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모나미입니다. 일단 불매운동 관련 그리고 뭐 수산 관련 그리고 닭고기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당장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6,100원 자리시면은 조금 손실 구간이실 텐데 뭐 걱정 마시고 한번 끌어가 보죠. 지금 차체가 이제 우상향이 아닌 정배열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과 한번 돌아올려 쳐주면 충분히 만 원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끌고 가보시고 이건 시간 투자,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원전 뭐 이런 것들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충서 위원님만큼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써가면서 차트 자세하게 분석해주시는 분들, 뭐 세력의 매집이라든지 뭐 이런 차트를 좀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종목들 정말 장중에도 이렇게 상담 받고 또 정보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아, 한올 바이오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아, 37,613원이고요. 40%요. 37,613원에 40% 들고 계시고 네. 이 종목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중간에 뭐 배당락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아, 대응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비중도 많으신데 손절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물타기도 조금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물타기를 하세요? 네. 하실 것 같아서? 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고민이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부으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네. 물타기는 저는 물타기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추가 매수만 있는 거예요. 상승하는 자리에서. 네. 좀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추가 매수는 확실한 자리,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 뭐 바닥권에서 추가를 하신다면 이 떨어지는 자리 족족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떨어지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조금 평단가가 확 낮춰졌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안정을 찾고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 그리고 만약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차트가 이탈이 됐어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거 관련해서는 좀 큰 관점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시간 싸움이에요.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한번 와줄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뭐 졸이시거나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건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안 좋은 게 악재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업이익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약바이오는 사실 굉장히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어느 정도 꾸준히 찍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뭐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조금 더 지금 더 이상 뭐 비중을 담지 마시고요. 왜냐면 버텨가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내가 지친다면 거기 가격까지 가지 못해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 일단은 한번 끌어가시면 충분히 뭐 4만 원까지도 한번 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좀 시간 투자를 하자. 제가 여기서 뭐 짧게 대응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린다고 대응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손절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대응을 하면서 내가 가보겠다 뭐 5%든 뭐 10%든 좀 덜어서 내가 유동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만 원짜리 어느 정도 오면 조금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이만큼 눌림 자리가 오면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해 가시면 충분히 매수하신 자리 이상 왔을 때는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한데요. 네. 혹시 이제 만약에 이걸로 계속 갖고 가면 막 그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말까지요? 아, 연말까지? 네. 네. 충분히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실을 복구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네. 내가 수익을 보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00만 원이실 수도 있어요. 9개월 기다려서 내가 수익을 2,000만 원 버는데 그거 못 버티실 거예요? 그러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쉽게 생각을 하세요. 네. 내가 돈을 벌어준다는데 못 기다리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좀 그렇게 가볍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천천히 그냥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 종목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한울 바이오파마는 좀 걱정이 크셨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매수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예. 네, TV를 끄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 가능하실까요? 아, 그래요. 울려갖고 잘 안 들리네. 네, 전화로만 하시면은 울리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가면서 조금만요. 기아차요. 기아. 매수가라 비중은요? 아, 저 10%고요. 88,100원에 샀어요, 아침에. 88,100원에 사셨어요? 10%? 예. 네, 88,100원이면 오늘 고가에 좀 사셨구나. 오늘 아침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를 것 같아서 샀더만은. 네. 아침에 사실 예. 장이 좀 빠르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뭐 예.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예.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싶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시고요. 뭐 막 예. 걱정이 되시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예. 네, 일단은
뭐 아니 좋은,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오늘 또 좋은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자리가. 아니 그래 조금 빠져갖고 네. 네. 사자마자 그냥. 일단은 뭐 사자마자 지금 뭐 2% 3%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예. 만약에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은 예. 8만 4천 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예. 잡으시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만 4천 원 예. 정도 손절가 체크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예. 10만 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은데 예. 일단 조금 내가 많이 얼어두고 내가 손절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좀 진행해보겠다라고 하시면 8만 예.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저기 지지되면 한번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 일단 목표 가격은 아. 10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이에요. 예예. 예. 뭐 크게 변동이 막 발생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예. 좀 시간적으로 천천히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기아는 1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수익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전화 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받을까요? 아, 예,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1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13,900원에 20% 들고 계시고. 네.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오늘이 아니라 조금 됐습니다. 아, 조금 지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또 이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앞으로 네. 상승 가능할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두산중공업 좀 기다리셨다면은 뭐 작년 12월이나 좀 1월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네네. 일단 잘 버티셨네요. 오. 네.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차트 흐름상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흐름상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구간은 네. 일단 18,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손절 딱히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12,000원짜리 지지를 한번 네. 지켜보시고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네. 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이라는 네. 기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상황이. 아. 네. 뭐 아시고 계시죠? 뭐 자회사도 예. 정리하고 있고 수익이 예. 잘 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뭐 7천억, 9천억 이렇게 벌다가 작년에 이제 1,500억 벌었어요. 예. 네, 굉장히 좋지 않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예.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별로 그렇게 예. 투자할 메리트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공업 아. 관련해서는 뭐 다른 예.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차트 흐름상은 예. 양호해요. 근데 중공업 아. 관련해서는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네.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건데 어느 정도 네.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뭐 기업 자체가 좋지 않은 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그런 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포트를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것까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 지금 보유 관점에서 네. 18,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더 추가 매수는 안 되겠죠? 추가 매수는 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체크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20%세요. 네네. 뭐 얼마나 하시려고요? 아, 한 10% 정도 더 할까 생각을 정도? 하고. 네네. 심리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10%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에서 네네. 5% 내외 정도만 아. 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25%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네. 네, 일단은 부담이 안 되시는 그러한 예. 선에서 좀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 그 추가 매수는 예. 지금 뭐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셔도 좋지만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적당히만 하시고 수익률이 또 크게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5,000원에 50%요.
6만 5천 원에 50% 들고 계시고. 아니요, 아니, 50%요. 50%? 네. 네, 비중 조금 많이 들고 계세요.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달이면 7만 원대 왔을 때 안 파셨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그래도 잘 버텨주셨는데, 자, 위원님 바로 물어볼게요. 이 종목 에코프로 어떻게 네.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초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장기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장기 투자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 전제 조건은 네. 저점 매수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 네. 거의 꼭대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네, 여기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대응하셔야 되는 단기 자리예요. 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네. 지금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장기 투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분할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맞죠? 네. 1개월이든 2개월은 거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내 자신이 조금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사실 50% 이상 담으신 거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좋은 종목입니다.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가는 딱히 뭐 제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단 121선 지지 5만 5천 원 정도 지지 라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단 네. 목표하신 그런 구간 뭐 7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 주가는 네.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 일단은 7만 2천 원 정도 구간 한번 네. 잡고 끌어가셨다가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잡고 이걸 대응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두 달이었으면 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뭐 건설주나 이런 것들 잡으셨으면 수익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지금 사실 뭐 수익을 버신 게 없으시잖아요. 좀 기회비용이 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은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RFHIC. RFHIC,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0원에 20%입니다. 39,00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네, 뭐 손실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손실은 많이 빼진 않았는데 이게 산 지가 좀 됐어요. 아, 산 지 좀 되셨어요? 그럼 네. 49,000원에서 못 파신 거예요? 아니, 못 판 게 아니고 네. 39,000원인가 하여튼 8,000원인가 그 사이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올라갈락할 때 제가 샀는데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달 된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RFHIC 관련해서는 네. 일단은 뭐 지금 통신 장비주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35,000원에서 45,000원 이 사이에서 좀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이거는 조금은 뭐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충분히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잡고 끌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4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뭐 네. 2차적으로는 5만 원 이상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뭐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샀는지는 네. 한 달이나 그쯤 됐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못 됐나 뭐 그럴까요? 네.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샀거든요. 네. 아유, 그 뒤부터는 올라가다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네요. 올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사신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은 올라가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기존에 네. 상승을 했다가 쉬었잖아요. 네. 상승하고 떨어졌죠. 그럼 네, 여기에 그렇죠. 물량 소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밥 먹고 소화가 바로 되나요? 아니죠. 밥 먹고 소화하는 그 시간이 4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주가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눌렸다가 쉬는데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밥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달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뭐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기는 잘 샀나요? 이 가격에? 네, 잘 사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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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잘 샀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잘 사셨고요.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다시 매수가 올라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나누는 방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리면서 두 번째 스피드 상담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LG 관련주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죠. 기존에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매수를 조금 최근에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너무 많은 그런 기대감을 잡지 마시고 한 10% 20% 내외에서 좀 목표가를 잡고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수익 실현하시고 다 눌린 구간 잡고 이걸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목표 구간은 28,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일선 지지 확인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3,450원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35만 4천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지금 하단 지지는 좀 무조건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좀 수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0만원 지지 확인해 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원 체크를 하시고 35만원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40만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87,000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를 하시고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8만원 지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9만원 정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실 때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오늘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수급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 기관과 항상 개인들은 반대로 이제 수급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형주는 대형주로 이제 수익을 보실 거면 외국인 기관 수급을 체크를 하시면 뭐 따라가기만 하면 수익은 바로 따라옵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하시고 잘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28만 3천원 구간인데 종목을 봐드리는데 앞서서 초심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매수가에 다시 돌아오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할 거야. 아니면 기존에 좀 2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사실 기계적으로 지금 더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3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만 원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잡고 이걸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것도 접근하신 건데 하단에서 이제 올라온 자리인 20만 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승률이 있는 그런 자리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유동적으로 반복하자. 조금 끌어가신다면 뭐 3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성 파인텍입니다. 대성 파인텍 관련해서는 3,1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뭐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끌어가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121선 지지라인 잘 체크를 해주시고 차트가 지금은 좀 박스권을 그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까지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대 부딪히는 자리가 3,100원 자리입니다. 저 자리만 잘 뚫어주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짝 너무 중기는 아니고요. 수익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신다면 4,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아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최충선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다음 주장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것까지 챙겨가시면 참 좋겠거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좀 움직임이 없었던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도 많았고 다음 주장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 주장 뭐 편하게 조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계는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호재가 굉장히 부재한 시장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저점에서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 좋은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제약바이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살아남을 종목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기존의 진단 키트나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작년에 몇천 프로씩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제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이해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이제 이번 연도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정책 관련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건설, 교육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뭐 힌트를 제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외국인들 수급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천천히 잘 준비만 하시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5월달에 4월 말부터 이제 조금씩 신호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고 대형주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 뭐 코스닥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변수가 발생을 하고 변동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정책주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시장이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이 잡혀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이제는 좀 잘 준비하셔야 될 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잘 따라가라라고 말씀해주셨고 특히 5월 달부터는 공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장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다음 주장에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